지금부터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진은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.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여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. 현재 시뮬레이터의 강도는 진도 4 이상의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강도입니다. 진도 4 이상 규모의 지진에서는 전등이 흔들리고 꽃병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. 현재 강도는 진도 5 이상의 강도입니다.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벽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굴뚝, 축대 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진도 7 이상의 강도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내진 설비가 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질 수 있으며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가 크게 발생합니다.